제가 어떤 구독 서비스를 이용을 하고 있는지, 그 서비스가 도대체 어떤 건지, 또 돈은 얼마씩 나가고 있는지, 12,670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한월한 3, 4천원? 네, 달러로 계산되니까 조금 정확하진 않더라고요. 이게 월한 10달러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약한 9,900원 정도? 이거는 월 11,000원. 예전에도 한번 제가 구독하고 있는 서비스, 이 서비스에 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리뷰를 진행을 했었는데요. 구독하던 서비스들이 점점 늘어나게 되면서 최근에는 정말 포화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당시에도 이제 구독 서비스를 많이 이용한다고 막 하면서 리뷰를 진행을 했었는데 지금은 그거는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뭐 하나 끊을 만한 게 없어서 일단은 계속 유지하기로 최종 결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돈만 쓰면 좀 뭔가 아깝잖아요? 그래서 이번 영상을 통해서 제가 어떤 구독 서비스를 이용을 하고 있는지, 그 서비스가 도대체 어떤 건지, 또 돈은 얼마씩 나가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간략하게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서비스에 관련해서 뭐 괜찮은 서비스라고 한다, 라고 하게 되면 그것만 따로 뭐 컨텐츠를 만들어 볼 수도 있겠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구독할 만한 게좀 어떤 게 있을까 찾아보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서 이번 영상이 좀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구독하고 있는 서비스들을 한번 쭉 나열을 해봤어요. 그래서 일단 최근에는 OTT 관련해서 이용을 하고 있다 보니까 OTT 관련한 구독 서비스 피클 플러스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피클 플러스 같은 경우는 뭐 OTT 관련 서비스들을 관련 있는 사람들끼리 여러 명 모여가지고 돈을 이제 엠빵하는 그런 시스템인데, 원래는 제가 OTT를 개별적으로 돈을 내고 있었는데 저 혼자만 사용하니까 뭔가 조금 아깝기도 하고 어쩔 때는 안 보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OTT 공유 서비스를 같이 사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피클 플러스에서는 넷플릭스, 웨이브, 티빙 이렇게 이제 공유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 월 12,670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3개에 12,000원이면 전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어요. 요금제는 당연히 최상위로 가입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랑 관련해서 겜쓰고, 예전에 겜쓰고 컨텐츠 영상도 많이 만들었을 거예요. 거기에서는 디즈니 플러스를 이제 가입을 해서 그렇게 보고 있는데 이게 한 월 한 3, 4천원? 네, 달러로 계산되니까 조금 정확하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가 소비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OTT 서비스들은 대략 한 2만원 선에서 전체적으로 즐기면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OTT를 다 보고 싶은데 금전적으로 부담이 되시는 분들은 이런 OTT 구독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보다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다라고 아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 이메일을 보시면 그 다음에 @짐블로그.kr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제 개인 도메인을 가지고 이메일을 이제 구성을 한 건데요. 이거는 제가 뭐 직접 뭐 서버를 구축하고 이메일 서버를 구축하고 그런 게 아니라 서비스를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구글의 G Suite이라는 건데 이런 기업용 관련해서 이메일 서비스나 그런 문서나 드라이브나 그런 것들을 이제 제공을 해주는 그런 서비스거든요. 이게 월한 10달러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이 10달러를 내면 뭐 구글 드라이브 사용할 수 있고 구글 문서 관련한 거다 사용할 수 있고 개인 이메일 이렇게 연결시켜서 사용할 수 있고 하다 보니까 뭐 자연스럽게 그냥 꾸준히 계속 돈을 내면서 사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거에 이어서 사진. 사진을 제가 최근에 더 많이 찍다 보니까 이 사진들을 어떻게 보관을 하지 고민이 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원래는 아이클라우드도 사용을 해보고 나스에다 저장도 해보고 하드, 여기 하드 있거든요. 하드도 사가지고 저장을 해봤는데 이게 만약에 날아가면 어떡하지? 특히나 또 아이클라우드 같은 경우는 속도가 많이 느려요. 그래서 뭔가 조치를 해야겠다 싶었는데 주변 지인들을 통해서 구글 포토가 가장 괜찮더라 라는 의견을 받아가지고 현재는 구글 포토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구글 포토는 제가 이테라 서비스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게 연 단위로 돈을 내면 조금 할인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연 단위로 저는 돈을 내고 있지만 한달 단위로 이제 계산을 해보니까 약한 9,900원 정도? 그렇게 되면 이테라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애플도 역시 구독 서비스를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이폰을 찍다 보니까 결국 아이클라우드를 사용할 수밖에 없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클라우드는 저랑 제 아내 같이 묶어서 사용을 하고 있다 보니까 차라리 괜찮은 요금제 가자 해서 아이클라우드 플러스 이테라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월 11,000원. 그 다음에 애플에 있는 게임이 약간 킬링타임용으로 하기 좋은 게임들이 좀 많이 있어요. 애플 아케이드가. 그래서 애플 아케이드는 그냥 뭐 예의상 네, 돈을 내면서 종종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월 6,500원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요거 맥 스튜디오를 사니까 이 애플 서비스들을 3개월 정도 사용할 수 있게 제공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애플 아케이드는 한몇 개월 동안 돈은 안 나갈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제가 여러 가지 이제 글을 쓰고 영상을 찍을 때도 항상 스크립트를 작성을 하거든요. 그 다음에 블로그 글을 쓸 때도 스크립트를 작성을 하고 이런 작성하는 그런 메모 도구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원래는 노션을 돈을 내고 쓰고 있다가 좀 많이 불편한 점이 있어요. 실제로 문서 작업을 하기에는. 그래서 여러 가지 알아보다가 다시 에버노트로 돌아와서 현재는 에버노트에 정착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월 4,500원 정도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연 단위로 결제를 하니까 할인을 조금 해주더라고요. 다음은 쿠팡. 쿠팡은 제가 정말 잘 사용하는 서비스 중 하나인 것 같아요. 거의 매일 구입하는 느낌? 이게 옛날에 2,500원이었는데 지금 금액이 올라서 약간 4,900원인가?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뭐 워낙 잘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4,900원 이상의 제가 이득을 얻어서 뭐 그냥 잘 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즘 쿠팡플레이. 쿠팡플레이 컨텐츠가 재밌는 게 은근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쿠팡플레이까지 잘 이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AWS. 이 아마존 웹 서비스라고 해서 제가 뭐 짐블로그.kr 이런 도메인이나, 그 다음에 제거 유튜브 보시면 tv.짐블로그.kr 뭐 이런 식으로 다 구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제가 뭐 서비스 같은 거를 테스트하거나 그런 서버들을 좀몇개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할수 있는 게이 AWS 클라우드 서버입니다. 여기에서는 제가 EC2, 그 다음에 SSL 도메인 쪽 사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라우트 오상, S3, 클라우드 프론트, 이 서비스들을 이제 종합적으로 사용을 예전부터 꾸준히 했었습니다. 아마 이거는 컴퓨터 관련 직종에 있으신 분들이 좀 아실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이쪽 제 직업과 관련된 그런 자기 개발, 그런 용도로 매달 한 6만 원 정도 그렇게 서버 비용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제가 촬영하고 있는 거, 이거 유튜브죠. 유튜브 프리미엄은 옛날에 유튜브 레드 시절부터 쭉 가입을 해서 지금 현재까지 지속하고 있어요. 이걸 하게 되면 유튜브 뮤직까지 같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보니까 뭐 돈을 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저 같은 경우는 돈이 아직 그렇게 올라가지 않은 상태를 유지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월 8,690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가지고 있는 카메라들 되게 많이 있는데 고프로도 종종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고프로는 영상을 일단 찍어 놓고 편집하려면 좀 나중에 꺼내보는 식이다 보니까 딱히 백업할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고프로도 고프로 클라우드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연 단위로 결제를 하는데 이게 55,000원인가? 그래서 한달 단위로 끊어보니까 한 4,500원 꼴로 나가고 있습니다. 고프로 클라우드가 속도가 그렇게 느리지 않고 저장하기도 뭐 나쁘지 않아가지고 일단 꾸준히 사용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어요. 최근에는 11번가에서 구입을 좀 많이 하는 경우가 생기다 보니까 거기에 우주패스를 가입을 하면 이것저것 혜택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겸사겸사 물건들을 구입을 하면서 우주패스 가장 저렴한 요금제에 가입을 했습니다. 금액은 월 2,900원 정도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차라리 제일 좋은 걸로 가입할 걸 그랬나?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해요. 그 다음에 제가 오픈마켓이라고 한다면 가장 잘 이용하는 게 옥션입니다. 그래서 옥션에서 스마일클럽이라는 게 이제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스마일클럽 나오자마자 저는 바로 가입을 했어요. 그러면 이것저것 혜택을 많이 주고 뭐 쿠폰도 많이 주고, 그 다음에 1년 단위로 페이백식으로 적립금도 되게 많이 챙겨줘요. 그래서 실제로 그 오픈마켓을 계속 사용한다라고 하게 되면 멤버십 비용이 거의 나가지 않는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최근에는 뭐 SSG나 다른 사이트랑도 연계를 맺으면서 스마일클럽 활용할 때가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1년에 한 33,000원인가 한그 정도 나갔던 것 같은데 월 단위로 끊어보니까 한 2,500원 정도 나간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소카. 이게 어디 여행 갈 때 제 차를 이용하기에는 뭔가 조금 작은 것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제주도로 여행 갔을 때 차를 가지고 가기도 조금 애매하고, 그 다음에 가족들 단위로 막다 같이 간다라고 하게 되면 큰 차를 빌려야 될 때가 있고, 그런 경우가 있다 보니까 차를 종종 렌트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근데 소카를 이용을 하게 되면 소카에서 내가 언제든지 원하는 차를 필요한 시간만큼 빌릴 수 있다 보니까 소카를 저는 좀 자주 이용을 하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소카에서도 이렇게 구독 시스템이 딱 나왔어요. 이것도 연에 한 3만원? 27,000원인가 한 그 정도 될 거예요. 그래서 월로 따지면 한 2,400원 그 정도 이제 내고 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구독하고 있는 서비스들을 설명을 드리면서 왜 쓰고 있는지 같이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시는 분들 중에서 나도 조금 이런 성향 같은데 이거는 좀 비슷한데 하시는 분들은 이 구독 서비스 한번 생각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 제가 나중에 좀 세부적으로 이런 구독 서비스들 관해서 이야기해 볼 기회가 있다고 하게 되면 그것만 별도로 컨텐츠를 만들어서 준비를 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여기까지 제가 지금까지 엄청 많이 사용하고 있는 구독 서비스에 관한 리뷰였습니다. 이거랑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밑에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해가지고 여러분들께 답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밑에 있는 좋아요 그리고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좀 더 유용한 정보 그리고 재미있는 리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